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스튜디오 100을 가지고 이번 전시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백그라운드 리무버를 썼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방해, 블러링이 있는데 이것을 그 크로마키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 크로마키로 하게 되면 여기에 그 크로마키를 백그라운드 리무버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게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제 지금 그 이런 조명들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리무버 방식으로 하면 사람이 아닌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방식으로 이번에 아이스 100, 또 아이스 100K, 100은 크로마키, 100K는 인공지능까지 들어가서 되게 해서 교실에서 방송하는 세계 최초의 가상 스튜디오가 됩니다. 여기는 100K를, 이건 100K, 그린 하면 뭐 편한 스튜디오가 되죠. 그런데 대부분이 크로마키 안 해도 이 백그라운드 해서 하는데 줌을 써서 백그라운드 리무버를 써서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 화질은 우리 것만큼은 아니지만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강의 녹화 100K 이쪽에서 크로마키로 하는 강의실 혹은 크로마키 아니래도 여기서 멋지게 하는 방법 보이고 이쪽에서는 백그라운드 리무버리 되는 걸로 아이소 100을 이번에 출시하면서 100, 200, 300, 400다 선보이게 됩니다.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파사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안에는 6m, 6m로 저희가 방을 쳐서 거기다 크로마키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미래 세계로 가상 현실 세계로 갈수 있고 이쪽에는 이제 저희가 하는 데스크 셀프 스튜디오 하는 걸 보이게 됩니다. 이번 에듀텍 플러스에 이제 선보이는 거는 이보다 더 다양합니다. 저희는 여기 이제 달인 부스 9m 바 6m 공간에 충분히 높게 여러분들 어디서 보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있게 되고 대강당에서는 이 강당의 모든 걸 중계 방송해서 여러분들은 오지 않아도 볼수 있다. 온 사람들은 여기 스마트폰으로 중계 라이브가 되니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내부망 중계를 우리 자체 서버로 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아닌 자체 저희 그 줌보다 더 강력하고 화질이 좋은 달인 미트를 써서 중계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그 인터넷 방송국이 있어서 여기서 언제든지 누구나 와서 하게 되는 달인의 방송국과 다른 데의 차이는 우리는 누구든지 셀프로 할수 있다.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주게 된다 이거고 같은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이 미래 교육을 하는 이두 곳에서는 뭐 참센 스쿨도 여기서 하게 되고 여러 선생님들 강의하게 돼. 그건 다 소중한 강의가 녹화되고 중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이는 이 부스에는 다림의 공간, 다림 부스죠. 파사드를 중심으로 이번에 어나운스는 아이스도 100에 대한 걸 보이고 강당 중계를 통해서 강당이 어떻게 보이는가,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가. 스크린 어떻게 하는가를 보이게 되고 방송 인터넷 방송 학교 방송 같은 거에 디지털 전관 방송을 해서 기존의 전관 방송을 공동으로 쓰면서 역시 디지털로 하는 각 교실에 화상을 하는 방법을 가게 되고 교실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 강의만 하면 자동으로 생기는 방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 안에 교실에서 하는 방식 요거는 학교 방송실에 학교 강당에 또큰그 대형 교실에 할수 있는 걸로 보여서 모든 학교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녹화되고 그것이 학생 기록부처럼 이런 데 나와서 학생들이 학교 오면 항상 볼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선보이게 됩니다. 아이스튜디오 뭐잘 아시다시피 셀프 강의로 되고 세계 최초로 월드 퍼스트 최초로 AI 사람과 배경을 분리해서 교실이 전부 스튜디오가 된다. 그동안 촬영하려고 그러면 항상 스튜디오 갔는데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이고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트래킹이 있어서 선생님 움직여도 다 기존의 카메라에서 트래킹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서든지 가르치고 또 언제든지 할수 있다 이런 것이 됩니다. 강당에서는 큰 스크린이나 프로젝터나 이걸 써서 하는데 이번에는 두 개의 프로젝터로 강당에 보이게 되는 방식으로 다림에서 만든 아이월 2D 프렛 함께 또 울퉁불퉁 나온 데는 3D를 해야 되는데 2D 방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방식들은 이제 이런 강당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애트리의 실제 그 AI 방식으로 이 강사가 여기 있지만 이거는 그래픽 안에 합성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 보여서 그 다양한 그 컨텐츠를 프레젠테이션이 그 강당 안에서도 되고 그것이 강당 밖에서 되는 이런 방식으로 AI 크로마키를 시킨 이것이 만들어서 이 국제의식을 이렇게 보이고 여기 다른 곳에 있는 애틀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질의응답도 하게 되고 이때 화상에는 다림 화상이가 아니고 애틀이 화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국제의식에 들어가고 이것이 2,500명의 사람들에게 중계돼서 주요 그 본부장급이나 높으신 분들은 직접 들어와서 보게 되고 다른 분들은 방송 내부망 이것도 애틀이 있는 와우자 서버를 써서
이 핸드폰으로 전부 방송을 이렇게 시켜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이거 현대에서 하는 자동차 학회도 이걸로 해서 강당에 멋지게 이렇게 보이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데서 그 하시는 이 강당에 여기에 발표자, 여기 발표자 잘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발표자에 같이 있게 되고, 또 질문하는 사람들은 질문 발표 공간이 같이 나오게 되는 방식으로 했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발표하실 때 얼굴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중계할 때 이렇게 나가고, 여기 있는 분도 더 이쁘게 나오고, 안에 있는 분도 유튜브 볼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중계하는 솔루션도 이번 행사장에서는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보이게 되는데, 특히 파사드가 안에 가면 미래 교실로 우주 공간 날라가 바닷속에도 가고, 여기다 프레젠테이션 선생님 강의도 나오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실을 선보이게 돼서 다름의 다양한 여러 가지가 현장에서 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에 오셔서 다양한 아이스토리 기술과 또 파사드 기술, 중계 방송 기술, 이 교실 이렇게 원격으로 여러 군데가 나오는 공유 교실 등의 장비를, 아이스토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자동 송출 서버, 학교에 가면 9시 방송, 11시 방송, 4시, 6시 방송 자동으로 나오는 이 송출 서버가 각 방송실에 들어가서, 방송실에 있는 부조정 장치와 주조정 장치가 우리가 제공하는 CMS, 유튜브, 학교형 유튜브죠. 또 학교형 LMS, 독자적으로 또그 아이스토미트, 줌과 같은 걸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찾아뵙게 됩니다. 여러분, 강의는, 학교는, 교실은 이제 이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림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과 화상회의도, 강당도, 교실도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그러한 그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번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